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유도하는 요차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독일 3사 출 정말 많은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정말 찾기 힘든 베이지 시트까지 적용된 가성비 넘치는 차량 준비한만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정말 많은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BMW사의 뉴 5시리즈 520D 럭셔리 등급 차량 준비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도 할 건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2월 15년형 차량인 만큼 엔진, B47 신형 엔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엔진이라고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실내에는 정말 찾기 힘들고 럭셔리함까지 더해주는 베이지 시트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럭셔리 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고급 옵션인 소프트 클로징 도어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외관 컨디션 너무나 훌륭한 차량입니다.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BMW 차량 중에서도 가장 많은 판매량을 달성했던 520D 차량을 정말 저렴하게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1490만원 1490만원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거기에 입고 후에 엔진 마운트 수리까지 되어 있어 기름만 넣고 타면 되는 바로 가성비 넘치는 차량이고요. 그럼 제가 BMW 차량 전면부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BMW사의 뉴 5시리즈 520D 럭셔리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4년 12월에 등록된 2015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3만 3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알이 잘 된 만큼 미세한 이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여부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뒷문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좋아하고 머스럼까지 더해주는 흰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옆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역시나 백화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2015년형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량인 만큼 흰색 엔젤아이 등과 순정 HID, 위쪽으로는 LED 비상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이렇게 키드니 그릴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깨진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와 옆으로는 라이트 워셔, 아래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미러, 앞문, 거기 5시리즈 차량 럭셔리 등급 차량인 만큼 이렇게 소프트 클로 도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뒷문, 뒤 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역시나 깨끗한 후면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렁크나 뒷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역시나 백화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어램프와 LED 비상등 옵션,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은 후방 감지 센서 옵션까지 완벽히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준대형 차량인 만큼 넓은 트렁크 실내 공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관리 잘 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역시나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BMW사의 뉴 5시리즈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외관 컨디션도 정말 좋지만 실내 공간 컨디션도 너무나 좋은 차량이고요. 많은 옵션까지 적용되어 있는 BMW 5시리즈 차량 교착하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멋스러운 흰색 바디, 실내에는 찾기 힘들고 럭셔함까지 되는 베이지 시트의 조합, 정말 환상의 조합인 차량인 것 같고요. 현재 시트 상태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디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관리 잘 된 만큼 차량 실내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운행에 많은 도움을 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이렇게 2013년형 이상부터는 멋스러운 디지털 계기판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거 일절 없으며 실주행 거리 133,691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편에는 크루즈 컨트롤, 우측에는 음량 조절 버튼과 블루투스 버튼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동 핸들 텔레스코픽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키와 오토스탑, 옆으로 센터 페셜 쪽에는 이렇게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TD 플레이어 각종 매뉴얼 버튼들,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BMW만의 장점인 전자식 기어봉과 왼쪽 편에는 TCS 미끄럼 방지 버튼, 주행 모드 변경 버튼과 아래쪽에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전후방 감지기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조그 셔틀, 내비게이션 매뉴얼 버튼들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ECM 룸미러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선루프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럼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준대형 차량인 만큼 이렇게 뒷좌석도 어느 정도 크게 유지하는 차량이고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 박스 쪽에 뒷좌석 송풍구와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나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디젤 엔진이라 어느 정도 소음은 있지만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MW 5시리즈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BMW사의 뉴 5시리즈 520D 럭셔리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4년 12월에 등록된 2015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33,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뒷문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2015년형 차량인 만큼 페이스 리프트가 되고 신형 엔진, 비사칠 엔진에 거기에 누구나 좋아하는 흰색 바디, 실내에는 럭셔리함까지 더해주는 베이지 시트, 거기에 완벽한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이 BMW 차량을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전국 최저가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는 못 보실 금액으로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바로 1,4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차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 분 한 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차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차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차카 유봉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